광극첨에도 정말 좋은데요. 크리스마스에 홍삼 선물 들어왔어요? 이제 저희 세 곡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 칭찬 많이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뭔가 이렇게 중간중간 토크도 아끼는 게 목을 아끼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한국인을 즐겨드리기 위해서. 금요일인데 끝나고 뭐 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있어요. 저 2010년에 담배를 끊었는데 앨범에 왜 슬픈 음악 나온 줄 알아요? 저희 건마시는 경천이 형을 비롯해 저희 멤버들이 제가 세상에서 본 사람 중에서 담배를 제일 많이 피워요. 우리 외할아버지 빼고 내가 본 인간들 중에서 제일 많이 담배를 피우는 밴드인 것 같은데.
그때는 알 수 없었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쩌면 저주가 아닌가? 라고도 생각해봤지만. 난 비교 17을 살던 중이었어요. 비가 쏟아질 듯 매미가 울던 1999년을 여름과 똑똑하고 푸른 밤 계절을 깊게 긁고 간다. 난 당장 무엇이든지 하겠어. 하지만 돌아간다고 해도 나는 아마 같은 출신들을 또다시 반복하겠지. 그리고 괜찮아요. 전부 다 내가 원했던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내가 원했던 거라고. You know.
사업 많이 흘렸겠어요? 네! 그래요? 열곡이요? 네! 왜 이렇게 당당해요? 너무 많잖아요. 아무튼 아 지금 두뇌 풀각을 해볼게요. 잠깐 기다려봐요. 멤버 여러분, 우리 2번, 5번, 2번, 5번, 2번, 5번, 2번, 5번, 1번, 10번 갈게요. 아니다, 2호, 2호, 11, 2호, 2호, 11 말고 2호, 10, 10. 모를까봐. 12가 뭐야 영어로? 아니 웃길라 그럴 거야. 희건이 저희 중에서 유일한 대절자예요. 아니 아니구나. 형도 있구나. 아, 뭐, 내가 뭐라 그랬어? 아, 2, 5, 10. 괜찮죠? 네, 갈게요. 네, 뭐 앵콜은 굳이 안 찍어도 되지 않아요? 그냥 좀. 네.
짧아지면 하나씩 들어오는 불빛이 쓸쓸해. 지금 무슨 생각해? TV가 시끄럽게 울려도 네 말이 짧아지면 미적은 마음속에 걱정만 커져. 주말 공연 처음 왔다 손 짱 많네요. 공연 자체를 처음 왔다. 와, 사실 나는 검은 치마 잘 모르는데 남자친구랑 여자친구 때문에 따라왔다 손. 저분들 엄청 집에 가고 싶을 수도 있어요. 저라면 그럴 것 같거든요. 지금 이거 추가 두 개 더 한 거
말하지 마요. 그럼 저 내일하고 모레 공연이 남았기 때문에 계속 땡깡 부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7번, 1번 그리고선 마지막 곡 하겠습니다. 시간상 내일이 차오른 날이 또 낮인데
그냥 하고 싶은 것만을 거야. 재밌었어요. 저희 마지막 컷고 마지라라야 마지막이야. 들어와. 그리고 마지막 곡하고 간다고요. 방상 아 그전에 A구역 201 번호 손들어봐요. 201번 A구역? 201번 누구요? 없어요? 그럼 B구역으로 넘어가요. A구역 201번 201번이에요? 없어요? B구역 201번 옆에 사람한테 티켓 보여줘. 확인받아요. 뭐 가질래요? Thirsty 아니면은 손으로 표시해줘요. 이거 A구역 201 없어요? 있어요? 아니 좀 자신있게 해봐요. 요즘 발표하는 것 따위. 한 명만 손 들어봐. 201번 누구예요? 오케이. 고맙고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다음에 또 만나요.